앉으시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저는 래퍼 블리다 바스타드 엄마고요.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 병어 자체가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잖아요. 정확히 병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좀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우는 지금 인천의 구치소에 있다가 29일 날 여주로 이송돼서 지금 여주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있어서 자기가 다 치료해서 나오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때 원래 약간 약에 의존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누가 줬대요. 이거 하면 기분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한 거죠. 했다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병호가 그때 그럼 서울 보라매로 올라갈 때쯤, 고등학교 1학년 자퇴한 이후에는 어머니하고는 그 당시에는 관계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상태였나 보네요. 네. 이제 저는 걱정이 돼서 올라가면 병호는 올라오는 거를 반기진 않았어요. 근데도 갔어요, 저는. 이제 막말도 막 하고. 욕도 하고. 엄마한테? 네, 그랬었어요. 약 때문에 그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쌓였던 거를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래도 자식이니까. 나는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병호 생각을 어떻게 보면 무시를 했던 거죠. 병호가 어떤 약 때문이든 뭐든 어머니께 이제 욕설을 할 때 엄마 입장에선 참 어떠셨나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나 저는 사실 싶거든요. 무너진다는 생각은 안 듣고. 아휴, 자꾸 눈물나. 괜찮습니다. 내가 너무 억압적으로 해서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 상황이 저기 이렇게 미워하고 난 다음에 저기 그래도 엄마를 좀 이해해주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냥 병호가 싫어하거나 그래도 그냥 갔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내려오면 오면서 막 좀 안 좋기보다는 속상한 마음이 더 많이 들죠. 그럼요. 네.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머니한테 약 때문인지 모든가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행동하거나 혹시 그런 것도 있었나요, 병호가? 그런 거는 한번 있었죠. 한번 있었는데 보라매 때 얘가 이제 약에 취해서 막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려고 막 그러는 거를 내가 붙잡았어요. 못 나가게 붙잡았는데 엄마 붙잡으면 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 때리고 그냥 들어가자 그랬더니 역으로 한 대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말은, 그 심한 말은 진짜 많이 했어요. 욕도 하고,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우는 것도 용납을 안 했어요, 병호가. 어머니 우는 거를? 네. 왜요? 가식이라고. 약에 취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예, 네, 약에 취해서 그러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냥, 솔직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죠. 친구들 있는 데서도 막 그렇게 내뱉으니까. 친구들이라면 자기 친구들? 작업하는 여기 내려와서 있을 때도 그런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 저기 막 유리도 깨고 막 폭력적으로 나오면서 엄마한테 막 그러면서 그런 것도 많았었죠. 근데 그거는 어차피 감당해야 될 몫이니까 병호가 그렇게 해서 이제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감당하고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럼 병호가 그 2차 구속이 된 후에 혹시 뭐 직접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면회를 가신 건지 그 상황을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들어간 날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는 한번 통화를 하게 해주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전화해서 엄마 나 잘 반성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고 끊고 들어가고 이제 면회 가서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는 얘가 이제 약이 없으니까 이제 꺼내달라고 그러죠. 또 나오고 싶다고 보석 신청해달라고 그러는데 나오면 또 할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응, 알았어 보석 신청한다고 하고 보석 신청은 해요. 근데 한번 얘가 보석 돼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그냥 기각되고 그러지. 안에서 힘들지만 제가 보는 모습은 훨씬 좋아져요. 갈 때마다 모습이. 아, 예. 예. 약은 안에서 힘들지만 몸은 회복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 살도 찌고 이 몸 상태는 자꾸 좋아지니까 저는 신청을 해도 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제 완전히 거기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었었어요.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 버티고는 있는데 아휴 그냥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외아들을 지금 두 번째 감옥에 보낸 심정은 어떤지? 심정은 가슴이 찢어지지요. 항상 기도하죠. 우리 아들 무사히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죠, 지금. 거기도 이제 시간이 있고 이제 네, 짧게 만나더라고요. 예, 굉장히. 예. 두 시간 반 가서 10분 보고 오면 정말 많이 속상. 내려오면서 많이 울고 내려오고 가면 10분 보고 오면 어떨 때는 야속하더라고. 1시간 반, 2시간 반 갔는데 10분만 딱 보고 오고 만지지도 못하고 네, 그 벽 이렇게 있어서 네. 이걸로 마이크로 대화 네, 그거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딱 10분 되면 마이크가 딱 꺼져버려요. 네. 1초도 더 안 줘요. 접견 시작합니다. 그럼 마이크 켜지고 딱 10분 뭐 몇 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딱 꺼지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주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한번 여기 저기 재판 받았을 때 병호가 왔어요. 왔는데 와서 이제 재판 끝나고 가는데 세 명이 이제 수갑 채우고 여기를 못 움직이게 이렇게 묶었더라고요. 묶었는데 가서 제가 그래서 우리 병호 한번 안아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안 된지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만지지도 못하고 손도 잡을 수도 없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날 와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차에 타는데 아빠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데 잡아 끌고 가더라고. 그렇게 매정하게 한다고. 그래서 아빠도 너무 속상해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병호가 요번에 잘 견뎌서 정말 두 번 다시는 정말 안 가야지 정말 예 정말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잘 뉘우치고 깨끗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앞에가 이제 다 병호가 보낸 편지죠. 네. 제가 조금만 읽어봐도 될까요? 네.
엄청 참고 있네요. 네. 많이 참고 있어요. 어머니 병호한테 쓰신 편지 있다 그래서 예, 네. 그거 조금만 읽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나 눈이 안 좋아갖고 지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많이 힘들지. 천천히 괜찮습니다. 아들아, 힘들고 어두운 시간이 지나가면 밝고 좋은 날만 있을 거야. 엄마랑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항상 응원하고 옆에 있을 거야. 이번 기회에 우리 아들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참고 이겨내자. 사랑하는 아들은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텅 빈 작업실, 정돈되지 않는 음악 장비를 보면 눈물이 난단다. 응, 아들 음악 작업하고 랩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많이 힘들겠지만 너의 잘못된 선택이니 많이 많이 반성하고 깨끗한 뭔가 맑은 생각으로 다시 우리 만나자.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하는 아들 많이 보고 싶다. 콧물 할게요. 아들 많이 안고 싶은데 못 안아주니까 너무 속상해요. 많이 안아줬거든요. 많이 반성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리파랑 나랑을 찾고 싶다. 아, 집도 아니야. 바로 내려갑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약물에 손을 대서 주소에 들어가 있는데 많이 많이 반성하고 그 안에서 정말 잘못했다는 편지를 많이 보내오고 있어요. 병호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배신한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병호가 나오면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빠하고 엄마가 옆에서 많이 붙잡고 훈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옆에서 돌보겠습니다. 180도로 변할 수 있도록 병호랑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